제주 목사 이규성이 제작한 탐라 지도 병서 1709년에 제작이 됐는데요. 탐라 순록도의 첫 장에 있는 한라장촉은 이보다 먼저 제주를 기록했습니다. 한라장촉은 제주도를 단독 도면으로 그린 지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현존되는 그러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09년에 그려진 탐라 지도 병서보다도 몇 년 앞선 그러한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더구나 이 한 장의 지도에 제주도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장의 지도로 보는 제주도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읍의 어떤 경계뿐만 아니라 제주 읍성, 대정 읍성, 정의 읍성 그리고 아홉 개의 진성을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잘 보이도록 했고, 그것과 연계한 봉수와 연대 이거를 지도를 통해서 정말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목장 또는 포구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세밀한 지역 묘사가 특징인 한라장촉. 당시 제주에 있는 12개의 진성을 눈에 띄게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24방위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지역과 거리를 표시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북쪽으로는 이제 해남까지가 이제 970리고 동쪽으로는 일본국까지 2000여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12시 방향인 오이 방향에는 오키나와 유구구까지가 5000여리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한시 방향에는 안남국 17000여리 이렇게 이제 거리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러한 거리와도 상당히 유사한 수치에 해당되는 거리 감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제주지도 한라장촉. 제주도를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인데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주변 도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살피고 기록했습니다. 제주 읍성을 표현하는 탐라순록도의 그림들을 보면 특히 관하시설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 관덕정이라든가 또 지금의 이제 목관화, 성곽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라순록도에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 또 그런 그림이었다. 제주도의 도시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제주 건축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관하 건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라순록도가 도시 역사든 또는 건축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18세기 제주 전역의 지리적, 공간적 요소들이 묘사되고 기록된 탐라순록도. 특히 현재 제주시 구도심 지역의 원형을 파악하는 도시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회화, 그림으로 표현된 예술작품이라는 성격, 또 하나는 기록화, 도시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건축물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화의 과학적인 자료의 두 가지 성격을 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주 또 독특한 탐라순록도만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기록한 탐라순록도에는 마을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고유 지명이 기록돼 있는데요. 탐라순록도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불렀던 마을 이름을 우리말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바로 밑에 가면
영평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영평동이라는 마을이 영평상동과 영평하동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영평하동 위쪽에는 용강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당시 용강동이라는 마을과 영평하동이라는 마을은 마을 이름이 하나로 불렸거든요. 그걸 무두네라고 불러요. 무두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월평동, 영평동, 용강동 이렇게 바뀌니까 300년 전에는 그 이름이 없었죠.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 300년 전에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오름의 특징에서 비롯된 명칭들은 탐라술역도에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다랑시오름을 비롯한 산군부리와 무령아리까지 명칭의 역사를 알려주는 언어학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입니다. 탐라술역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해체해나가는 도중에 결국 제주 서구 군적부라고 하는 것이 탐라술역도의 배접지로 쓰여졌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탐라술역도의 버금가는 제주 서구 군적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구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군 형태의 군대인데 이영상 목사 당시에 제주의 서구군은 약 3,7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배접지에서 확인된 서구군의 명단은 1,705명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가 이 배접지에서 확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주 지역 지방 군제사, 다음에 제주 소고군의 어떤 편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료이기도 하고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 군제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1일간의 순력을 그린 탐라 순력도를 통해 우리는 제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탐라 순력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이 탐라 순력도 이전에도 또 탐라 순력도 이후에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제주도를 기록한 기록화로서의 회화가 없다는 점이죠. 관아, 환경, 또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서 제주도를 담아낸 그 18세기 초에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자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라술력도는 지역사의 실상을 꼼꼼히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잇는 특별한 그림들, 탐라술력도에서 발견될 이야기는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